안녕하세요. 의대생 전준우, 강재민입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송예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김솔미입니다. 저희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총 6년을 다니게 되는데 그중 처음 2년을 예과라고 해서 일반 대학생이랑 비슷한 과정으로 수업을 듣고요. 나머지 4년을 본과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학을 배우는 학년인데 그중에 본과 1학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블럭제라고 해가지고 각 과목을 한 2주 동안 한 과목만 공부해서 2주에 한 번씩 중간고사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거의 날 밝아오면은 진짜 시험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막 멘탈 나가가지고 날뛰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대로 찍혔을까봐 좀. 쉽게 생각하면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암 판정 받고 나서 이제 조직 검사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조직 검사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한 학기 강의 노트를 다 인쇄를 하면은 인쇄비가 아이패드 값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강의 노트 양이 많고 엄청 많은 양을 필기를 해도 검색 기능이 있어서 찾아보기도 쉽고 보관하기도 쉽고 뭐 사람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은 패드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 크레아틴 크레아틴이 높아지는 게 왜 높아지지? 자꾸 나오는데 문제. 크레아틴이 높아진다 그냥 뭐의 증상이었는데. 높다고. 그래서 그게 높아졌을 때 거부 반응이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나도 문을 나갈래.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내 생각에는 영상 보시면은 저만 질문하고 얘가 거의 질문을 받는 역할일 텐데 저는 그날 강의도 아직 다 못 들은 극단적인 벼락치기 상태였고 재민이는 그래도 매일 강의 다 보고 매일 복습까지 다 하는 그래서 제가 많이 질문을 하는 타입이고 재민이는 그래도 다 받아줍니다. 16시간 남았다. 대박이다. 16시간 동안 강의 노트 16개. 근데 진짜 빨리 해야겠다. 아직 염증 하나도 안 했는데. 나 종양이랑 면역 마지막으로 밀어붙였어. 그거 못 보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 살릴 건 살려야죠. 살릴 건 살려야죠가 진짜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주에 시험 볼 과목이 TPT 2000장 정도 되거든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의 강의 노트가 20개 정도가 2주마다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 보고 이해하고 그런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일어날 수 없어. 안 되는데. 아유, 금단의 공부법. 네, 절대 공부 못 함. 안 되겠다. 그냥 눈으로만 봐서 못 읽겠어. 눈으로만 보면 들어보지 않고. 강의 처음 듣습니다.
교수님 보시면 안 되는데 교수님들도 의대생 때 수업 밀리고 했을 거야. 그 강의를 듣는데 그걸 매일매일 다 들으면 좋긴 한데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못 들은 강의가 좀 몇 개 있었어요. 사실 말하면 전주 금요일날 강의였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강의 노트 16개, 남은 시간 15시간, 1시간 반가량을 강의 듣는 데 써야 한다. 너 자꾸 해설할래? 중계하지. 듣음을 상기시켜줘야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이 나갈 것 같을 땐 벤조 다이아제피. 그걸 왜 기억하고 있어? 기억해야 의사 되지. 이 과목에서 사진이 많은 이유가 병리학이라는 학문이 초등학교 때 현미경으로 이렇게 세포들 보는 거 있잖아요. 딱 보고서 아 이게 암이구나 뭐 이게 염증이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거라서 특히 더 사진이 많았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가 말한 대로 뒤에 거 봤다가 앞에 거 보니까 너무 보이는 게 달라진다. 그렇지. 응. 나 좀 성장했을지. 임상적 이해 딱 나 나올 거 알 거 같아. 뭐? 맞아. 맨날 이거 나올 거 같다고. 이거 진짜 맞아요. 뭔가 출제자의 의도를 꿰뚫게 된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겨요. 너무 애매해. 한 서서 공부하면은 확실히 앉아서 공부하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서서 공부하는 게 저희 학교 열람실에 가면은 스탠딩 책상이 두 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 전날 새벽에 되면은 그 두 개가 모자라서 열람실에 있는 사람 한 절반 정도가 일어서 있거든요. 뭐야, 이걸 덮어주는 거야? 스윗하네. 유튜브에서 의대생들 공부하는 것을 많이 보면은 엄청 긴 수업 자료들을 가지고 완전 다 통암기 하시는 걸 봤는데요. 어떻게 이런 게 다 머리에 들어가나 궁금해요. 다 외우고 시험 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럼 최선의 선택이 뭐냐면요, 기출 문제 위주로 그 내용의 PPT를 먼저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알아야 되는데 걔도 보게 되고. 가장 효율적인 거고요. 처음부터 다 첫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반도 못 보고 시험에 들어가면은 이제 정말 망하기 때문에 유급할 수 있어요.
OST다 진짜 엄청 졸렸는데 너 깨니까 왜 하나도 안 졸려? 지금 자야 1시간 반 자고 퀴즈 할 수 있어. 저희가 그 매 아침에 8시마다 퀴즈를 봤는데 그 퀴즈 내용이 그 전날 배웠던 거에 대해서 중요하신 것 위주로 문제를 물어보셔서 저희가 작성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와. 너무 깨가지고. 그냥 각성 상태일 때 있잖아. 그냥 누우면 바로 잠들긴 하던데. 도전해볼까? 아,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당일에도 퀴즈를 내면 어떡해. 5시간 남았네. 그쯤 5시간 남았네. 지금은 너 공부 시작이구나. 그냥 모르겠고 끝나면 잘 수 있어서 좋다. 나중에 다 가오나실에서 시험 보자. 잘 준비하자. 이때 끝났어. 보통 많은 선생님들께서 대학교 때 힘들었지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지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시거든요. 그냥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근데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이렇게 보면서 아 맞아 이것 때문에 힘들었지 뭐 이런 게 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록을 남긴 느낌. 나중에 돼서도 나도 대학생이었고 동기들이랑 같이 보낸 시간도 있고 너무 힘들고 지친 기억으로만 남는 기간이 아니었으면 해요. 의사라는 직업이 언제나 힘든 직업이라는 걸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학생 때 좀 파릇파릇한 마음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